안녕하세요. 등기TV 신박세입니다. 오늘은 LMI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의 LMI 진행 현황과 승인율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인터뷰 팁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LMI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자, 먼저 LMI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LMIA란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로 서비스 캐나다에서 캐나다 현지 회사들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회사가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LMIA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서비스 캐나다는 먼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캐나다 회사들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필수 고용 인력이 아니라면 굳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런 취업의 기회를 줄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어 승인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장님이 서비스 캐나다 측에 외국인 노동자를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LMI는 거절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현 시점에서의 LMI 진행 내용과 승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비즈니스들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문을 닫게 되었고 캐나다의 실업자 수는 2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회사가 추가적으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LMI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코로나 사태 때 LMI에는 많이 거절이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서비스 캐나다에서 이번 사태를 일시적 상황으로 판단하여 LMI 접수와 승인을 우려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승인 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 다를 것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꽤 높은 승인율로 LMI 승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조 조정 진행 중인 회사, 임시 휴업 중인 회사의 LMI 승인율은 어떨까요? 자, 첫 번째로 구조 조정 중인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케이스죠. 이 회사들은 직원 감축하는 중에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승인 거절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최근 LMI를 검토하는 오피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번 COVID-19 사태 이후에 기존 직원들을 다시 재고용할 의사가 있을 시 LMI도 승인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소지자들이 COVID-19으로 인하여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직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인터뷰 내용 중에 회사 운영 계획과 인력 수용 계획을 확실하게 어필한다면 LMI의 승인도 무사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시 휴업 중인 회사입니다. 구조 조정이 아닌 현재 수입이 현저히 내려왔거나 아예 임시 휴업을 한 회사의 경우 존폐 위기에 걸린 문제로 간주해 사실상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 위태롭다고 판단되어 거절이 될 것 같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신청서는 잘 접수가 되었고 LMI도 문제없이 승인이 나왔습니다. 문제없이 승인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는 LMI 인터뷰에서 앞으로 부족한 수입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언제 다시 열 예정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했고 회사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LMI는 COVID-19과 무관하게 기존의 방침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회사의 LMI 신청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을 잘 접수되고 승인 또한 무리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심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COVID-19으로 인하여 정부 방침도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 정책과 뉴스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현 상황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로 확실하게 LMI 신청 및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전문가와 공인 이민 컨설턴트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혹시 LMI 진행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법사였습니다.